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토바이가 지나가냐.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또. 다들 또 놀러 나왔나 보다. 그치. 오늘은 이 2020년도에 이 유행했었던 이 3PH 세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뜨거웠지. 시작은 마프라가 3PH 세차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 이제 국내 기술력이 더해지 루미너스에서도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오늘 바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잘 만들었을지 안 만들었을지. 아, 뭐 세정 능력은 어떨지, 뭐 향은 어떨지. 원조 맛집이 좋을지, 새로운 원조 맛집이 좋을지. 뭐 아, 뭐 비교를 해보자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우선은 차량 상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한번 좀 잡아드릴 건데 제가 설날 직전에 세차를 하고 지금도 거의 딱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맹공구도 갔다 오고 파이어볼도 갔다 오고 이것저것 좀 출장 좀 다니다 보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고속도로를 계속 탔어요. 왁스 바른 지도 이제 한 달 정도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에서 비도 맞아가지고 이 그 물때가 일자로 쭉쭉 남아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더러워요 지금. 자, 첫 번째로 이 루미너스의 L프리워시를 사용해 볼 건데 이 L프리워시는 알칼리성 제품입니다. 그리고 희석비가 최대 60대1까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오늘 50대1로 한번 사용을 해보고 네. 일단 물은 1500ml를 넣어놨고 그쵸. 이 원액을 30ml 넣고 희석을 한번 넣어주세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 넣어주세요. 그래도 그런다고 말을 넣으시라고요. 넣으시라고요. 아, 넣을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근데 그래도 말은 다 드려야 되니까. 기다리시니까. 아... 너 때문에 좋아요 벌써 3개 눌렸... 아니 싫어요 3개 눌렸어 지금. 벌써? Every time you put your skates on, I can't deny what it does to my soul, baby. Every time you put your skates on, I love the way that it's making. 한번 흔들어주고 열심히 딱 흔들어준 다음에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쏴보고. 아니 이거 혹시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촬영하는. It's like a playground, and now I see you in a new light. First time, it still gets me high. You keep reminding me what I've always known. 향이 근데 자 뿌리 말아봐봐. 좀 좋은 향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쁘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좋다고 하기도 좀 그런 그냥 저냥한 케미컬 향이 납니다. 빨래할 때 그 세제를 사용하잖아요. 그냥 그 세제 향이라고 해요. 아 좀 그렇다. 뭐 아 이 향 되게 좋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지금 이 L프리워시 알칼리성 제품을 뿌리고 있잖아요. 아, 근데 이 알칼리성은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은 아 좋아요 아주 그런 방송 취지 좋아요. 난 얘기하잖아요 좀. 그냥 좋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흐름을 끊어? 알칼리성 제품은 이 벌레 자국이나 이런 찌든 때 이 눈에 보이는 오염물들이 있을 때 그런 오염물들을 제거하는 데 가장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좋을 게 뭐가 묻었네, 새똥이 묻었네 하면 손으로 떼면 새똥도 떼지긴 떼지잖아요. 그렇게 손으로 떼질 수 있는 것들은 알칼리성으로 녹여주면 좋습니다. 그래요? 너무 어려워. 그 뭐 무슨 눈에 보이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럼 뭐 벌레나 물때 뭐 그런 얘기한 거지. 손톱, 물때를 어떻게 손톱으로 떼냐. 하여튼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손으로 떼면 떼지겠다 하는 것들은 알칼리성을 쓰시면 돼요. 그래요. 자, 이 제품을 뿌려두시고 3분에서 5분 기다리신 다음에 고압수로 헹궈내시면 됩니다. 좋아요.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하고 히터가 아직까지 나와서 그런가 조금 빨리 굳는 느낌이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처음 뿌렸던 데는 어떤가요? 아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아직까지는 뭐 처음에 이쪽 면 먼저 사용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1, 2분 정도 지났을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APC 중에 생각보다 빨리 굳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APC가 빨리 땅으로 떨어지거나 굳어가지고 바로 도장면이 보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품을 뿌리는 이유는
이물질 위에 약품을 덮어서 이물질을 불려주는 역할인데 빨리 굳어버리거나 날아가버리면은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루미너스 에프리오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3분 정도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바로 고압수를 쏘면서 1차적인 오염물질이 얼만큼 제거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눈으로 봤을 때 큰 이물질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선택이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요. 눌러주세요. 쏘아주세요. 네. 간이요. 눌러주세요. 아, 이렇게. 에프리오시 알칼리성을 뿌리고서 헹궈내는데 비딩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물을 뿌려드릴 거예요. 잘 보면은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있던 그 줄라인도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물길이 지금 뱉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물을 머금고 있어요. 저쪽도 지금 라인이 또 생겼고 제가 지금부터 보넷에 물을 뿌려드릴 테니까 이 장면을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요. 보면은 세안랑에서 매일 보던 그런 비딩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뭉툭한 것도 많고 이 라인은 일단 아직도 없어지지도 않고 이거 봐 계속 움직이고 있고 물을 뿌렸을 때 물이 퍼지는 증상이 좀 나와요. 이쁜 비딩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도장면에도 아직 뭔가 많은 이물질들이 있어서 땡그란 비딩들이 생기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줄도 안 없어지잖아. 엘프리오시를 뿌렸을 때는 뭐 비딩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 보면 일단 큰 이물질들이 떨어져서 물방울이 다시 생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아나요. 군데군데 살아나고 군데군데 어디는 좀 이상하기도 하고 특히 본넷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계속 그 이물질들이랑 먼지 자동차 앞에 있는 차에서 막 날아오는 것들이 많이 묻기 때문에 유독 더 심하거든요. 제가 에어를 뿌려보서 한번 도장면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자, 에어를 싹 불어놨어요. 근데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줄라인도 그대로 남아있고 물때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카메라로 잘 잡아주세요. 이게 중성 프리오시제든 간에 알칼리성 프리오시제든 간에 이 물때들은 없애지를 못해요. 그렇지. 지금 일단 딱 봤을 때는 큰 것들은 안 보이는데 그냥 이런 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물때 특히 손으로 뗄 수 없는 것들이요. 이래서 산성 프리오시가 필요한 거예요. 산성 프리오시제를 사용을 해야지 지금 이 도장면에 남아있는 물때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대들까지 제거를 해줘야지 기존에 있던 왁스층이 좀 더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아 미네랄 하니까 너무 뭔가 이름 자체도 어렵고 이렇다라고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바닥에 콜라를 쏟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나중에 증발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굳어버리잖아요. 나중에는 힘으로 닦으면 닦이지만 그치?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가 내리는데 비 안에 오염물들이 많아서 같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되면 사람이 지울 수 없습니다. 기계가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페인트 클렌저를 막 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산성 프리오시로 간단히 잘 관리를 해주시면 없어진다는 거. 바로 산성을 좀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요. 급해 지금 빨리 해야 돼 이거. 바로 산성 프리오시제로 시작을 할게요. 얘도 에스프리오시 자체도 최대 20대 1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폼랜스에는요. 근데 그거는 그 압축 분무기에는 압축 이거 똑같아. 그냥 압축 분무기 사용할 때는 최대 60대 1까지고 네, 아, 폼랜스는 최대 20대 1까지고. 오케이. 자, 그리고 과연 압축 분무기에다가 뭐 희석을 맞춰서 뿌리는 게 세정이 잘 될까요? 폼랜스가 잘 될까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당연히 폼랜스가 더 깔끔하게 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거품 형태로 서로 잘 모여 있기도 하고 뭐 양도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차량 관리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거품도 잘 묻고 폼랜스가 좀 더 빠르고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긴 해요. 일단 다 탔고요.
자, 바로 산성 프리온 시제를 뿌려주고서 바로 카샴푸에 거품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요. 안 뚜껑 가득. 일단은 루미너스 제조사에서는 오션을 사용을 해달라고 권장을 하는데 사실 아무 카샴푸나 쓰셔도 됩니다. 그냥 중성 카샴푸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알칼리성, 지금 묻어있는 산성, 중성까지 해서 3PH가 되는 거예요. 자, 산성 프리온 시제를 간단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알칼리성처럼 그냥 산성씩 뿌리고 고압수 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산성 프리온 시제는 가능하면은 도장면 위에 분사를 해주시고 때를 불려주신 다음에 중성 카샴푸로 천천히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미네랄이 잘 없어지더라고요. 단순히 산성이다라고 해서 뿌리기만 하고서 고압수 뿌리면은 그게 날아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산성 더하기 중성으로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줘야 깔끔하게 세차가 잘 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아까는 약간 볼 수 없었던 링크 현상도 엄청 잘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죠? 도장면이 코팅이 잘 돼 있다라는 거를 3PH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잘 일어난다. 그 전에 내가 한 달 전에 해놔도 그래도 깔끔하게 해놓은 것 같아. 나 나름 세차 유튜버잖냐. 아, 그래요. 근데 링크가 확실히 이제 눈에 띄게 생기고 있어. 산성 프리온 시 위에 중성 카샴푸까지 끝났고 고압수를 쌓을게요. 얼마나 아까보다 더 이쁜 비딩이 나올지, 그 라인은 사라졌을지 안 사라졌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거품까지 싹 씻겨내니까는 확실히 뭐 루프 쪽은 뭐 비딩이 더 이뻐진 것 같고요. 특히 거울 쪽에는 진짜 효과 엄청 많이 봅니다. 물이 쪽? 그러니까 널 테스트한 건데 이번에도 통과했어. 고생하고 공부 열심히 하구나. 이물질들이 다 날려줬기 때문에 아까보다 더 이쁜 비딩이나 혹은 더 이쁜 슈팅이 잘 나타나요. 그리고 일단은 무엇보다 이 물을 걷어내면 엄청 깔끔해지고 아마 그 라인이 없어졌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지금 대충만 봐도 아까 있던 그 물때 자국이 사라졌어 지금. 참고로 3PH 세차를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참고하셔야 할 점은 없어졌던 비딩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그치. 비딩이 원래 코팅층이 있었는데 미네랄 때문에 감춰진 거를 다시 미네랄만 걷어냈기 때문에 기존 그에 남아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마지막에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잖아요, 밑에질이. 그러면서 코팅층은 살짝씩 깎여요. 데미지는 분명히 입습니다. 그치, 어쩔 수 없죠. 근데 내가 뭐 한 1, 2주나 3주에 한 번 정도씩 한다 하시면은 뭐 그거는 전혀 진작은 없을 거예요. 코팅층의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끝내고 나서 드라잉하고 또 왁스 작업을 또 하실 테니까.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서 만약에 나는 3PH를 처음 접했다. 근데 옛날에 라떼는 말이다, 세차를 할 때 알칼리나 산성 이런 거 쓰면은 도장면에 물이 간다, 그런 분들 있잖아. 뭐지? 뭐 녹난다부터 시작해서 백화현상이 일어난다, 부식이 일어난다.
지금 마프라도 그렇고 루미너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그런 증상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중국산 그 싸제 용품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튜닝으로 해서 그거에는 무리가 가고 순정 차량에는 전혀 문제 없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물을 한번 써볼게요. 아, 물이래. 그 에어를 써볼게요. 널 또 테스트 한 건데 이번에도 통과한. 야, 영상이나 찍어 뭘 테스트를 하고. 자, 에어를 확실히 뿌렸더니 아까 알칼리성만 사용했을 때랑은 또 다르게 진짜 완전히 깔끔해졌어요. 왜 이렇게 수월이 많이 보이지 진짜? 깨끗해지니까 이제 수월이 잘 보이는 거야. 3PH의 단점은 바로 이겁니다. 깨끗해져서 수월이 보인다는 점? 진짜 너무 깨끗해져서 이때 수월이 있었나 하는 그 수월들이 점점 많이 보인다는 거다. 아니, 겨울에 우리 집 지하철 때 고양이가 앉아가지고 여기만 계속 고양이 발자국이 다 남겨놨어, 이거. 고양이가 여기서 살았구나. 미치겠네. 아, 환장하겠네. 뭐, 아유, 하여간 뭐 우선은 큰 이물질 뭐 새똥부터 뭐 흙 뭐 기타 등등 뭐 유기물 뭐 막 우리나라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특히 고속도로에서 뭐 더 최악이고 눈이나 비 내렸을 때는 뭐 44철 산성비에 미네랄이 잔뜩 끼어서 내리는 비를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제 생각에는 3PH 세차 방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잘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지만 왜냐면은 뭐 도장 상태가 굉장히 괜찮건데 나는 비도 안 맞고 먼지만 좀 앉아있어 하면은 굳이 3PH를 끌고 나와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 대신 3PH 세차가 여러분들한테 간간히 사용하면 정말 좋은 점은 페인트 클렌저가 됐든 물때가 고착이 돼서 손으로 지우지 못하는 정도가 됐든 그러한 일들은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팅층에도 분명한 도움이 되고 차량에도 세정이 깔끔하게 되니 이 위에 이물질이랑 이물질, 손으로 뗄 수 있는 거, 손으로 뗄 수 없는 이물질까지 전부 다 제거가 되니 코팅을 할 때 역시 코팅 지속도 오래 갈 것이고 차량의 보호도 더 잘 되겠죠? 더 깨끗한 도장의 상태가 되니까. 사람 얼굴이랑 똑같아요. 사람 얼굴도 뭐 그냥 물로만 세수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손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막 다 없애는 사람 있는 반면에 그렇지. 뭐 리무버를 써서 막 화학적으로 일단 지우기도 하고 뭐 폼클렌징을 써서 뭐 지우기도 하고 기타 등등 해놓고서 나중에 피부 관리하는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차량은 피부가 좋아지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예방이 됩니다. 그만큼 좀 깨끗해진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때에 따라서 중성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3PH 방법도 여러분들이 난 언제쯤 내 차에 지금 3PH 하면 좋겠다, 안 좋겠다라는 것 정도 구분하시고서 세차를 하시면 더 즐겁게 더 안전하게 차량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차량 용품들이 세차 시장이 자꾸 발전함에 따라 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자꾸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게 참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저희 제품들이 이제 갈수록 점점 더 다양해지고 제품들이 더 좋아진다니까. 그럼 선생님. 가격이 이게? 이게 22,000원, 그게 28,000원. 비싸네, 만원대 아니냐? 아니요. 꽤 비싸네. 가격은 조금 있어. 마프라보단 싸고. 마프라보단 좀 싸지. 그러네. APC 중에서도 뭐 무슨 클리너 무슨 클리너에서 요즘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긴 한데 그게 이도저도 아닌 멋도 아닌 것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특이점은 딱딱 나타나요. 알칼리성에선 이쪽? 산성에선 이런 쪽? 딱 제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그럼 마프라랑 이거랑 너는 뭘 쓸래? 라고 아마 질문을 분명히 남겨놓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마프라의 남자 향이 저는 굉장히 좋아서 그 향들 아빠 스킨 향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성능에선 못 느끼겠는데 크게 마프라랑 이거랑 크게 차이 나잖아 이런 거는 못 느끼겠거든요. 향 때문에라도 난 일단 그리고 원래 마프라를 좀 좋아하기도 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차이점이라면은 향 말고는 뭔가 비교하기가 뭔가 애매하다 이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3PH를 나오면 이번에 처음 도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국산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루미너스의 S 프리오시와 L 프리오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진행해봤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간략하게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